안녕하세요. 2018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서 극단 인어의 빌미라는 연극의 김하늘 역을 맡은 이종률입니다. 네, 이 작품에서 최승연이라는 젊은 여자를 주제넘게 그 사랑하는 역할을 맡은 노총각 진성필입니다. 이 빌미라는 작품은 이 펜션의 관리인 부부 그리고 그 아들인 김하늘 그리고 또 이 펜션의 원래 주인 부부 그리고 그 집딸인 최승연 이 두 집안의 집안이 이 펜션에 모여서 우연히 살인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감으로써 어떤 위선적인 모습과 또 그 숨겨져 있는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선하고 타인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선 이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속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우리의 속에 본질 속에 악이라는 부분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빌미 공연은요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평일은 8시, 휴일은 4시. 그리고 저희 공연은 1월 29일 화요일 8시부터 네이버 TV와 V앱에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러 오세요. 봐주세요.